바늘 사이즈는 3.0mm를 사용을 했고요. 실은 그린색 실하고 흰색 실하고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100% 아크릴 실로 되어 있는데, 아크릴 실이나 면사실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각 부분을 처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각 부분을 만들 때에는, 모서리에서 가운데 부분 무늬 만들고 다시 모서리에 왔을 때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인 하나. 체인 하나만 하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서리 이쪽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그냥 한번빼 주시면은 체인 두 개가 돼요. 그리고 한번더 해서 체인 세 개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모서리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모서리 연결하고 난 다음에 체인 하나를 하지 않고 그 옆에 이제 무늬와 무늬 사이 가운데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 빼고 이 부분에 한번더 이렇게 넣어 주면은 이게 체인 하나의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 감고 무늬 세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모티브를 하나 처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번째 모티브를 할때 이렇게 코너 부분에서 연결해주고 무늬와 무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너 부분 연결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또 똑같이 사각의 모티브로 만들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거든요. 모티브를 연결하고 나면은 정사각으로 만들었어도 연결된 부위에서 약간 삐뚤빼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줄 거거든요. 코너 부분 전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리 매듭으로 된 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기둥코로 체인 3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해주시면 돼요. 코너기 때문에 코너는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체인 3개.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체인 하나 하신 다음에 그 옆에 가서도 모티브 뜨는 것처럼 한길긴뜨기 세 개. 3개. 뜨기 세 개씩의 무늬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면은 두 개의 모티브가 연결된 부분에서는 코너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연결된 요 가운데 지금 이 모티브와 이 모티브의 연결부인 가운데 부분에다가 똑같이 한길긴뜨기 3 개를 해주시면 돼요. 코너와 코너가 연결된 가운데에 무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 무늬로 바로 건너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코너 부분에 연결된 곳에 오면은 연결된 가운데 부분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 처음에 만들었던 무늬 전까지 만들고 나면 체인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 코의 세 번째 부분에 이렇게서 그 연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코로 이동. 빼뜨기로 이동을 해서 체인 하나 했던 곳까지 빼뜨기로 옮겨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여기에까지 빼뜨기로 옮겨 놓으면은 테두리 부분은 조개 무늬로 바뀔 건데 조개 무늬는 조개 무늬 하나 만들고 짧은뜨기 조개 무늬 만들고 짧은뜨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코너와 코너 사이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했던 이 무늬가 짝수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쪽 부분도 짝수 그다음에 가로로 봤을 때도 이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이렇게 짝수로 됐을 때 조개 무늬가 겹치지 않고 예쁘게 끝나거든요. 여기에서 조개 무늬 시작이기 때문에 체인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짧은뜨기 했어요. 짧은뜨기 해놓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고 나면은 하나, 둘, 다시 같은 자리에 코너 같은 자리 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옆에 부분에 무늬 건너뛰고 여기에서는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무늬 바뀌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다시 이쪽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짧은뜨기로 연결. 1길 긴 뜨기 다섯 개 뜨고 나면 제일 처음에 짧은 뜨기 했던 이 부분하고 이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 연결하고. 음.